인트로덕션으로만 좀 가보면 예. 어떤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 그 단어가 논 리버서블 페이먼츠라는 단어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 예.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예, 이게 그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컨셉인데 파이널리티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불을 했을 때 이제 그걸 끝이라는 거죠. 번복을 하지 않고 이게 네. 왜 중요한 거냐면은 만약에 현금으로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은 네. 내가 만 원짜리를 갖다 레오한테 주면은 그리고 받아가잖아요. 네. 그럼 그걸 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그냥 그걸로 페이먼트는 끝인 거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중개인이 있는 거라면은 네. 중개인은 항상 방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같이 전달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거를 리버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유용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고쳐주면 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데고 우호적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개인이 자기네 맘대로 이미 제3자들끼리 한 거래를 다시 번복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계장부 조작 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뭐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고서 그 중개인을 강압을 하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런 거래도 네. 막 마음대로 내역을 바꾸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캐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페이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캐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캐시 거래의 성격이 그런 거거든요. 한번 주면은 그걸로 끝. 끝. 예. 왜냐면 캐시라는 거는 bearer's asset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면 그 bearer's asset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 주식은 증권회사가 들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니네가 네. 갖고 있는 그 주식은 내 거야 하고 약속을 해준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증권회사인 거거든요. 아. 그럼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은 bearer's asset이 아니죠. 약간 더블 스펜딩 프라블럼에 대한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더블 스펜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우리가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사토시는 표현을 한 거고 그런 해결 방식을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를 좀 읽다 보면 네. 이분이 굉장히 더블 스펜딩 문제를 네. 좀 심각하게 여기고 네.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해결책은 뭔가 신뢰 대신에 네. 암호화적 증명 기반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뭔가 내놓는다 네.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예. 아, 이 문장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요?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distributed timestamp server to generate computational proof of the chronological order of transactions. 와... 뭐야? 예. 아, 네, 저는 딱 이걸 읽으면서 예. 아, 이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 예. 이거구나 예. 이런 분산된 타임스탬프 서버구나 라고 예.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블록체인이구나 라는 예. 생각도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예.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에 관해서 프리히스토리랑 예. 뭐 인트로덕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누구 예.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연구나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허구맹랑한 것도 많고 그러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활동을 한 시기가 네. 한 2008년부터 한 2011년 사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 포럼에서 여러 가지 글을 발표를 한 500개 정도 포스팅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관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보면 이분이 글을 포스팅한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스팅 안 하는 시간대가 있고 네.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미국 동부 시간대예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는 시간에는 포스팅을 안 하고 그 시간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깨어 있을 때는 포스팅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동부에 사는 외국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어를 보면은 일단 이분은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영어가 너무 유창하고. 근데 영어가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를 좀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다라는 추측이 그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죠. 아. 뭐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없다고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또 이 사용하는 영어에서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네. 사람은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뭐 두 명이나 세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 그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네. 뭐 그거 외에는 그 외에 혹시 네. 그 SV 만드신 아 그분이요? 네. 아,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저도 동의하지만 네. 일단 뭐 나중에 큰 반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코인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핫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클래스!